있었고. 하, 기습적이 다 빼놨는데 씨. 독할도 있고 별거 다 있단 말이야 얘는. 아씨, 범퍼 괜히 했네. 이 친구 내기고. 범폭을 쓰는 게 아니었네. 나는 그막 불전 같은 게 나오면 같이 막좀 같이 딜 붙여가지고 해야겠다 했는데. 뭐 이런 걸 쓰지 도적이? 범폭이 나와도 안 돼. 안 돼. 순서상 드로우가 마이토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 운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처음에 기습 요원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병신 같았죠. 당연히 생각해야 돼. 이거는 진짜 제 운영이 구렸어요. 호준이? 뭐야? 하자는 거 아니었어? 꼭 한번 지면 그냥 주댕이 싸물고 있다가 득달같이 달라드네. 주댕이 단속 좀 하세요. 응? 자존감이 좀 없는 분들 같아. 응?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둠 해머를 위하여.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걸 힐난하면서까지 이렇게 자기 자존감을 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좋지 않아요. 이거 다른 아서스는 끊어줘야 하니까 대제목이나 가져가줘야겠죠. 화났냐고요? 좀 짜증이 나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만 하면 심랄이래. 개청자 새끼들. 반갑네.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되니까 어차피 쉬었다 가죠. 다른 아서스가 나와도 뭐야 저거. 아 손말림이네. 어차피 다음에 할 거 없으니까. 형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따연이님 두루대기 뭐예요? 3코스트 할게 있나? 두루가? 천벌? 정자 쓰고 그게 나가면 발드가 나가면 발드가 나갔지. 저건 화살표인데?
천벌? 드로우? 3딜? 회복 토템이나 도발 나오면 조져요? 생각하자, 생각하자. 요걸 바르면 1, 3이 돼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손이 두 번 가야 돼요. 아니면 휘두를 쳐야 되는데 휘두는 여기다 빼면 굉장히 좋은 거지. 그리고 어차피 3 딜이 나오면 요걸 나갈 확률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여기만 나가면은 그냥 정리되고 하수인 깔리고 그러면 얘가 나가려고 해도 5코스트라서 할 게 없고 나가죠. 어디를 공격할 거야? 정사술? 어차피 이거 정리하면은 요거 각이나 요거 각이에요. 라그날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불정 나가자. 발드 하나 빠졌고 타월사 빠졌고 좀 묵직한 덱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 피후에 천벌? 살뿌? 이게 폭탄에 터지면 공격을 못하니까 잡고 자운협포가 있겠지? 없네? 없네요? 정리하면 땡큐죠. 썼고 아, 때려 눕힌다. 엉뚱이. 이제 슬슬 코뿔소 나올 때 됐거든요. 쉬어. 3코스트 되고 쉬어. 포템 계속 깔리는데 엉뚱해져. 호호 이놈 봐라. 일단 토템 깔고 도발 도발
잡고 갈까? 잡고 갈까? 잡고 갈까? 안 잡으면? 마이토 맞으면 어떻게 해? 안 잡고 가면? 얍 자군 땅땅땅 어차피 잡든 안 잡든 자군 땅땅땅 안 잡아. 조졌다. 잡으면 휘둘 아까 하나밖에 안 쓰지 않았어요? 슬슬 이제 코스트 줄인 거 다 써가. 자군 야포 괜찮아 이렇게 두 개 잡아야지 피하고 잠깐. 그냥 이거 가져. 다 뺐어. 엘룸께서. 못 이겨 한 장으로 정리하든 안 하든 나의 레벨 인정한다. 그러고 보니 진추 신뢰가 안 돼. 아. 마음만으로 또 감사합니다. 아 그때 제가 죄송할 리 아니라 아니죠. 제가 그 신경을 미처 못 썼어요. 다시 보기로 보고 알았어요. 그때 통닭 천사랑 이야기 산매경이라 미처 신경 못 써.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아,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이게 초반에 하수인을 많이 넣어서 초반만 버티면 후반 뒷심도 굉장히 있는 덱이라 왜 이렇게 가식적이냐고? 그러면은 씨벌 어? 님들은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지랄하지마 씹새야 이래요?
당연한 주고받음이에요. 너무 그 집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 인터넷상하고 현실세계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인 인간관계예요. 손말님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받고 주고 받고 이게 돼야 되는데 가식적이야. 저거는 굉장히 아 소영이 취침하니까 크게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초면부터 왜 존댓말이냐? 존댓말 갖고 싶네. 뒤줄래? 누가 말 걸었는데? 아 그래. 아 나 덱 만든 게 없는데. 아니 난 새로 만든 게 없어. 새로 만든 게 현김이 왕까지해서 가식을 다 봤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종수 철면수심이 만든 어떤 랜덤 시리즈 덱들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매판 매판 다른 판이 나오니까 방송에 최적화된 그거 같아요. 굉장히 방송용으로는 이 덱이 세든 안 세든 그건 둘째 문제고 방송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덱 같아. 아르거스까지 가져갈까? 그 주술사는 필드를 깔아주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종수는 좋아하는 게 TC130을 굉장히 좋아해요. TC130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이거 나가기 무서운데? 일단 빨자. 무서우니까. 생선 좀 가져오셨네요. 아씨 무서운데? 요거 나가도 다음 턴에 5코 되고 4코 되고 4코 되고 나갈 수 있죠. 이거는 대충을 맞아도 사니까 어차피 교환을 할 수 있어요. 종수는 보통 파지직을 한 장은 쓰거든요. 저런 저런 지불? 아직은 이르다. 아직은 이르다.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다 때려눕힌다.
죽어서 안 되죠. 이런 게 나가면 불정에 그냥 끊길 수 있으니까 체력이 많은 걸 좀 내죠. 아깝더라도 교환하더라도 아깝더라도. 장난칠 시간 나옵니다. 맞췄어. 이거 윤회술사 같거든요. 맞추고 맞추고 해가지고 맞춘 다음에 하나 주고. 5코스트인데 로데브까지 나갈까? 로데브까지 나가자. 죽여줘야 돼, 저거는. 죽여야 돼. 스니드랑 뭐 이런 거 쓰니까. 사술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어요. 킬투제드까지 같이 모아가지고 불질러야 하거든요. 암불이 하나짜리 덱이라. 16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치유해볼걸? 그리고 잡는다? 아라키리 쓰면 어차피 죽고 땡기면 불정에도 죽어. 범폭이 한 번도 안 나왔고. 아 죽을 줄 알았지. 뭐가 좋을까? 조금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최강이야.
용암거인의 신이시여. 어. 아씨, 천투라서 하나 튀기는 게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라킬, 아라킬 같은 거 잘 안 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라킬 같은 거 잘 안 써. 빨면 불토, 불토 아까 하나 썼는데 불토까지 쓰면은 7 불정. 깜짝이야. 지금 용암거인 두 장 있고 박어 한 장 있고 박어 한 장 있고 자락서스 있고 이제 빨아도 되죠. 중에 하나 남았는데 저 아저씨 불정 나오고 안돼 안돼 아라 아니 이거 나오고 땅 아니, 이거 나오고 땅 아라키르가 나와도 불토 아르가 안돼 안돼 사슬 괜찮아. 엉뚱이 되기네. 엉뚱이 돼. 그렇지. 이거 그냥 여기까지 써. 꿈도 희망도 주지 마. 사수 영치를 때렸기 때문에 킬각이 나왔죠. 또 한 번. 내가 맞지. 용거. 다음 용거라는 거 보여주고. 내가 맞지.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어떤 거인의 불량 공세 앞에 막아내다 막아내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까스로 거인들을 막아내더라도 마지막 후반 뒷심 자락서스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기려면 초반에 조져야 된다. 하지만 초반에 조지려고 하면 막 필드를 깔겠죠. 깔면 뭐가 나온다? 박어가 나온다.
안 때린다? 핸들을 내가 모은다? 상거가 나오겠죠. 명치를 막 쳐? 용거가 나오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자락소스가 완성되는 거죠. 그거 저번에 한 말이에요. 제이라! 그 상대는 안두인!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후회하게 해드리죠. 아 이거 싫어. 이거 막 아 정배도 있고 짜증나는데. 고통도 두 장 쓰고. 글쎄요. 요거였나? 아니네. 아 미안. 아 미안해. 미안해요.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아, 이거 짜증나. 감사합니다. 사실. 초반에 얘가 나가기에는 그리고 여기 폐에서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동전 한 입을 남겨놓읍시다. 서로 사코 교환했어요. 서로 사코. 서로 사코 교환했죠. 전혀 손해 아니에요. 이러면은 복제가 의심돼가지고 쉽게 칠 수 없을걸? 복제가 의심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염구가 있으면 종말이 주는 거라고. 근데 이게 이것도 아까워 나름. 대충 비비면 비빌 수도 있는 각이야. 때리고 여기 뭐 누나가 가져갈 수도 있죠.
아, 사제는 이래서 짜증나. 저런 데가 위니로 조져야 되는데. 그냥 쳐? 어쩌죠? 어떻게 하는? 종말에까지 줄까? 아니면 얘가 또 힐을 한단 말이야? 글쎄요. 이거 가져갔어? 동전을 아니야. 동전 쓸 때가 아니야. 분명히 죽음은 500% 있고 죽음은 500% 있고. 벨렌 선택. 그냥 받겠죠. 뭔 생각이지? 그냥 고통으로 죽이겠다고? 아니 죽음으로? 나같으면 그냥 받겠다. 박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싸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얼리는 게 또 있어가지고. 안 좋은데 광역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지금 못 죽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힐하고 막 벨렌까지 발라버려요. 어쩌죠? 어떻게 한다? 비폭이 있으니까 용거보다는 이 두 개를 대자.
이게 두 개 있어도 좋거든요. 괜찮을까? 알어. 저번에 한번 했어요. 복제랑 얼방 있는 거. 그런 덱인 거. 이게 사제랑 하면 이 덱이 또 사제랑 하면 또 속 터져. 그래서 서로 막 탈진까지 가. 진짜 짜증나. 네 마음으로 장난하십니까? 어쩌죠? 어떻게 한다? 글쎄요. 신불도 쓰거든요, 얘. 신불. 용과 또 있으니까. 가져오는 건 다 썼어요. 여교사는. 아니, 저 어둠 사진은. 괜찮을까? 이건 어떨까? 이걸 시대? 비폭탄 있거든요. 저건 얼방이고. 어쩌죠? 어떻게 한다? 불기둥을 그 의식하게 하죠. 이쪽에다 하면 한 방에 힐로 되니까. 요 다음에 요걸로 해가지고 쫙 빼죠. 그러면 비폭탄하고 동시에 그게 안 되거든요. 힐이. 아 죽이네.
협상을 해보자. 지금 항복한 목숨 살려주지. 이익이 발생해. 알렉으로 치면 뺄 수는 있는데 뺄까? 글쎄요. 네, 생명. 어, 안 되네? 어, 어떻게 뺀다고 생각했지? 비폭탄, 비폭탄. 잠깐 침착하자. 비폭탄 터트려야 된다. 힐 하나? 어떻게 하나? 힐 하지. 힐 해도 3, 2, 힐 해도 요대로. 사치견산. 안돼, 비폭탄 터지겠지. 아씨. 이건 어떨까? 비폭. 아씨, 아씨. 8 더하기 3 더하기 3이면 6, 14인데. 아, 병신같이 새끼. 이건 어떨까? 아, 이거 하나 잡고 했으면 되게 이득 봤는데. 그치. 비폭 두 장 썼던가? 이대기. 너 니한테 힐해야 할걸? 너한테 힐해야 된다.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안돼. 뭐야? 아, 내 거 가져간 게 아니야? 아니라다. 아니라다, 아니래. 아니라다. 당연히 내 건 줄 알았지. 아, 이익이 발생했었는데 왜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이익이 발생했는데. 아니, 색깔도 내 거랑 똑같잖아. 아니 색깔도 내 거랑 똑같잖아. 이거랑 비밀이. 죽음으로 죽이고. 하, 존나 깝깝하다. 이거 누나도 있잖아, 누나.
누나도 목소리잖아. 누나! 이거 나가도 쉽소. 그렇게는 못해요. 이거 때리면 16. 시간이 별로 없어요. 누나 없어요? 아 맞다, 복제 아니지? 아씨, 아 계속 꼬이잖아. 심불이에요, 심불. 이번엔 당사. 뭐 씨발 뭐 한 판을 뭐 한 30분을 하고 있어. 다음에 얘가 할 덱이 법사야, 법사. 슈퍼 랜덤 법사. 법사. 법사면은 법사 야스노루. 야스노루 가자. 법사. 그죠? 슈퍼 랜덤 법사죠. 후회하게 해드리죠. 거인은 아까 썼어요. 자연은 수호하겠다. 아씨 다루나 소스. 오씨 다행이다. 아 막 동전 쓰면서까지 차원문을 써? 와 뭔 깡이야? 동전 쓰면서까지 차원의 문 쓰는 사람 처음 보는데? 이거 차원의 문이잖아. 이거를 냈는데 5-2로 냈는데 그걸로 터져. 만약에 얼음화살로 터져 그럼 안되죠. 그럼 때리고 얼음화살까지 시켜야죠. 그러면 2-3이 되니까. 뭐 당연한 소리 하냐고요? 그래도 다행이다. 쓰레기 나와가지고. 이 목에 걸린 현상금은 얼마냐? 이 덱이 실바도 쓰긴 하는데 나갈게요. 이거 이 땅을 지켜야 하. 연포? 뭐야 이건? 아 주문사수.
뭔 비밀이냐. 아씨, 성기사 비밀? 성기사 비밀? 엎드려? 아씨, 참회 아니야? 참회? 과연 엎단. 아씨, 참회잖아. 실바? 조금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총을 가져왔지. 후다이다. 벌목기에다 요거 내죠. 아니다. 천벌 하나 잡어? 불기둥도 있거든. 근데 여기다 불기둥 빠지면? 이러면 어떨까? 천발. 이러면 어떨까? 어차피 이게 어그로가 좋아가지고. 기다리지 않는다. 주인공이 얘야지만 야성. 또 수색겸은 있나보다. 악기. 아씨, 더 좋은 거잖아. 지금 뒤지게 생겼거든요. 9 12 15 과연 어떨까?